가지고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쇼파를 불 때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이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함께 모두 환영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Pastor Park said, "Nachamu, nachamu ami, comfort, comfort my nation." But still, expectation was to rebuild Jerusalem. 박영희 목사님께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나의 백성들에게라고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고 또 회복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So we will do this with your help. 그래서 목사님의 도움으로 저희가 이렇게 재건을 해야 됩니다. 목걸이하고 만두를 주셨거든요, 선물로. 이게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 그 생존자분들도 우리에게 받은 그 선물도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아요. 눈물입니다. I'm almost crying. Hi. 예사님하고 여기 그 도복 선물로 안녕히 가세요. 우리도 인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축복합니다. God bless Israel. God bless Israel. Korea stand with. Korea stand with Israel. 다 같이 Korea stand with Israel. 아메리카 스탠드 위드 이스라엘.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를 지켜보시고 흐뭇하게 이렇게 미소 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루어가는 일에 프론트라인 선봉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라인에서 용사처럼 달려가십시다. 아멘. 아멘.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아멘이. 웰컴 웰컴 축복합니다. 네, 영광당 인생 예서 최고 저희 박수 환영합니다. 이런 행사의 공처럼 별처럼 세상에 티끌처럼 바닷가에 오리알처럼 그대는 번성할지어다. 원성할지어다. Korea stand with Israel. We stand with Israel. 네, 프론트라인 선봉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라인에서 용사처럼 달려가십시다. 네. 뜨거운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영화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 들 때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냥 우리 영화 그 배우들이 나와서 이렇게 찍는 영화인 줄 알고 다큐멘터리 이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그 과거에 우리 정치 이런 게 너무 무지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승만 초대 대통령만 딱 알았지 그분이 어떤 과거에 어떤 분이라는 건 관심도 사실 없었고 사실 오늘 보고 되게 부끄러웠어요. 너무나 몰랐구나. 근데 또 그분이 얼마나 과거에 우리 정말 우리나라에 세울 때 이분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셨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오늘 아까 말씀을 이렇게 오늘 벌써 많이 예배를 준비 많이 하셨구나 목사님. 그 시간 시간이 다 은혜였어요. 아멘. 네. 네, 감동이었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도하고 있을게요 목사님. 늘 응원합니다.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그 설교 중에서도 계속해서 이 건국전쟁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기대를 했고 기대한 만큼 참 너무 감동스러웠고 농민들 저기 토지개혁 예. 참 거기서 저는 감동을 받은 게 토지개혁이 없었다면은 농민들이 그 전쟁 났을 때 그렇게 정말 총칼 들고 나가서 안 싸웠을 거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함께 싸워가지고 우리가 공산주의를 벗어나고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됐다는데 거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한 인물을 그렇게 택하셔갖고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을 확실히 세우셨다는 걸 저는 느꼈고요. 젊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많이 봐서 대한민국이 그 공산주의에 빠지지 않고 진짜 얼마나 많은 피 흘림과 어려움 속에서 그 나라가 세워졌는지 그거를 좀 깨닫고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았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그 영상을 보시고 또 시를 아주 절묘한 시를 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아, 나 이 영화 꼭 봐야지 그런데 너무 잘 왔어요. 너무 잘 와서 그냥 영화 보는 내내 울었죠 뭐. 내내 너무나 감동스럽고 저희가 기억하는 교육은 이승만은 부정선거 그게 딱 떠오르거든요. 근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좀 책을 좀 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보내신 이 천년 만에 한번 나오실까 말까 한 그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없고 이미 다 넘어갔어요. 다.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좌파들이 다 이 영화를 보고 깨질지어다. 아멘. 앞으로 코브스 목사님 그 코브스 TV 통해서 그 말씀도 계속 같이 좋은 영 권사님하고 들으실 거죠. 네, 아멘. 아멘. 그럼요. 우리 코브스 네. 목사님 힘내세요. LA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고향 오빠. 반갑습니다. 코프솔 TV 열심히 응원하고 있고요. 한 시간 기도, 그 기도 음악 틀어놓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고요.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건국전쟁 영화를 기회로 해서 LA 우리 코프솔 기도 용사님들하고 미팅 갖고 또 같이 으쌰으쌰 힘내려고 애틀란타 작전실에서 LA 작전실로 날아왔습니다. 예, 우리 용사님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특별히 건국전쟁 영화를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스라엘과 한세 사람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영화 보면서 가슴이 너무 울컥울컥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렇게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그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구나. 또 여성에게 참정권 준 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구나. 크리스찬으로서도 이 정체성을 찾아가고 그런 걸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용사님들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미주 유럽교구 용사님들 사랑합니다. 특히 LA 용사님들 함께해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영 씨, 화이팅. 코리아 스텔.